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서 백이성 강사를 유튜브로 검색하시는 많은 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역사 강사 백이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 시대하고는 좀 다른 그 전의 시대. 역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문자로 기록을 해서 후세에 남기는 시대고요. 그 앞에 시대는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가 있는 소위 얘기 뭐냐면 선사시대, 프리히스토리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프리히스토리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 전공리,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전공리 선사시대 유적, 구석기 유적으로 여러분 저와 함께 가보시죠. 여기가 지금 여기 멀리서 보시면 여기 움집입니다. 움집. 이게 무슨 이렇게 멋있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높지가 않고 이거는 조금 전시 효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네, 여기로 이렇게 가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이 돌 한번 보세요. 이게 그러면 이 돌이 지금 어떤 돌이냐면 이게 현무암이에요. 현무암. 이 현무암은 어떤 돌이냐? 용암이 흘러내린 돌입니다. 여기가 경기도 연천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용암대지. 소위 얘기해가지고 이 화산 폭발을 해서 용암이 흘러내리면은 이런 돌들이 되는데요. 내가 볼 때는 이런 돌들이기 때문에 그냥 돌도요. 지금 저 안에 있는 저 돌 같은 경우에 보세요. 그냥 돌도 말이죠. 좀 물러요. 그러니까 이 석기 문화가 발달하기가 나는 쉬웠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에 보시면은 뭐 요즘에 이게 밤에 이렇게 해놓는 야경도 있지만 대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무로 이렇게 받쳐놓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형태의 집입니다. 뭐 저보고 만들어라 그러면 못 만들죠. 구석기 사람들 정말 기술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그 석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부터 하나씩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밖으로 여기로 나가야 진짜 연천에 온 것 같죠? 예. 뭐 9월 중순 이게 추석 연휴의 마지막이긴 한데 여전히 볕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자도 썼고요. 뭐 이 모자는 뭐 전혀 뭐 협찬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구독자 만 명 넘었다고 아주 뭐 뭐라 그러시던데 아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여기에도요 매머드가 살았습니다. 매머드. 뭐 우리 사람들 잘 이해하기로는 맘모스, 그죠? 요게 매머드가 마치 아프리카나 인도에 사는 코끼리처럼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네요. 근데 매머드는 어금니빨이 아주 깁니다. 이 상아가. 예전에는 상아라고 하는 것은 구석기 시대에는 그렇게 상업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상아가 인정받는 거는 이제 16세기, 17세기에 뭐 피아노 건반이라든가 도장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펜떼, 이런 그 귀족들 펜 쓰는 펜떼 이런 걸로 엄청나게 인정을 받죠. 우리 뭐 저 동아시아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바둑 돌 있잖아요. 그것도 상아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젓가락도 막 귀족들이 상아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사치의 극대화를 이제 달린. 요즘 같은 거는 상상도 못 하죠. 예. 동물 보호 때문에요. 그죠? 예.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자, 이 뗀석기라고 하는 거, 우리 소위 얘기해서 뭐 애슐리안 주먹도끼라고 하는 겁니다. 애슐리안 주먹도끼가 어떻게, 여기 보십시오. 여기 사슴. 매머드와 함께 구석기 시대 인류의 단백질을 공급했던 아주 중요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사슴의 그 털을 이용해가지고 옷도 만들고요. 그 추위도 이렇게 좀 할 수 있고, 신분도 좀 나타내고. 지금 저 앞에 가보시면은 저기 황금으로 이렇게 한 거 보이십니까? 아이고, 여기서는 안 보이네. 예,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황금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저기 보이실 겁니다. 예, 저기 황금으로 돼 있는 거 저 보이시죠? 저게 뭐냐 하면은 주먹도끼라는 거예요. 거의 전공리의 상징입니다. 상징. 제가 여기 사진 하나 내겠습니다.
전공리 유적은요, 저 주먹도끼 하나로 그냥 끝났습니다. 1978년도 그렉 보웬이라고 하는 주한 미군 병사가 동두천에서, 당시에 동두천에서 가수 활동을 하고 있던 우리 한국 여자친구 이상미 씨와 함께, 이성미 씨인가? 하여튼 그것과 함께 데이트를 즐기시다가 한탄강변에서 이상하게 생긴 돌멩이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분이 고고학을 전공하셨거든. 그래서 그 고고학을 전공하셔가지고 그거 자체가 뭐냐면 이게 굉장한 물건이다라는 게 직감이 딱 왔어요. 그게 뭐냐? 애슐리안 주먹도끼. 이 애슐리안 주먹도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슬슬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기에 금색으로 된 거요. 금색으로 된 거 보이시죠? 애슐리안 주먹도끼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아프리카하고 유럽 지역에 구석기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중근동 지역에 구석기 시대가 있었다. 미안하지만 구석기 시대는 아시아로는 넘어오지 않았다.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빨기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자바 원인 같이 이렇게 인도네시아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겠는가. 동북아시아는 원래 니들이 구석기가 없다. 중국, 몽골, 뭐 러시아, 그 시베리아 쪽, 그다음에 일본 이런 데는 없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공읍에서 이게 발견되면서 전 세계 학계가 뒤집어집니다. 이야, 있었네. 그게 30만 년 전인지 2만 5천 년 전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300만 년 전부터 1만 5천 년 전까지로 보고 있는 인류의 구석기 시대에 연천 전공읍에도 그런 문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던 것입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요, 제일 멘붕에 빠졌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본 애들입니다. 일본 애들. 한국에 있다고? 1978년도에 발견이 됐어? 그럼 빨리 우리도 구석기 하나 찾아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보다 역사가 없어가지고 되겠어?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 일본에서 1981년도에 구석기 유적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만들어낸 것이 백일화에 드러나서 일본 학계가 아주 망신당했죠. 일본 정치인들이 속은 걸 알고 막 이렇게 뒷목 잡고 넘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연천의 전공리. 우리나라에도 구석기가 있었다. 자, 구석기는 뭐냐 하면은 인간이 처음으로 채집과 농경 혹은 의복 이런 거를 갖춰 입을 때 뭘 갖춰 입었다? 석기. 주먹도끼라는 걸 가지고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다. 파베르, 도구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여러분, 저기 청설모. 안 보이시네. 아이고, 저기 청설모가 지금 저기 뛰어가고 있습니다. 도토리 하나 딱 물고 말이죠. 정말 뭔가 구석기 시대 같은 느낌이 드네. 청설모는 최근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청설모는 60년대에 보르네오 섬에서 그 나무들이 이렇게 베어져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 나무 타고 이렇게 같이 들어온 애들이어서 이제는 뭐 우리 토착화됐습니다. 많은 피해를 줬지만 다람쥐를 못 살게 하고 많은 피해를 줬지만 그래서 이 애슐리안 이 주먹도끼를 가지고 뭐냐 양날이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고기도 자를 수 있죠. 의복도 자를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슴 털 같은 것도 이렇게 뭐냐 가다듬을 수 있죠. 돌로 깰 수 있죠. 그 돌로 깨는 과정에서 돌하고 돌이 이렇게 탁 부딪히면 뭐가 나겠습니까? 불이 번쩍 튀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쳐다보다가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 온 대지를 불태워버린다는 것 사실을 알게 되고 점점 인간이 호모 파베르의 이 도끼, 이 석기에서 결국 불로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불이 넘어가서 거기에서 정착 생활도 하고 뭐라 그럴까 농경도 타고 이런 게 뭐라 그래요? 그거를 빗살무늬 토기 이런 거 토기가 나오는 거 흙으로 만든 그런 이거 뭐냐 흙으로 만들었다는 자체 흙을 불에 구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신석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석기에서 국가를 단계로 이제 집단 생활을 하니까 국가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청동기
청동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국가와 그 제사장과 귀족들이 갖고 있는 그 제사용품들이 다 청동기입니다. 방울이라든지 뭐 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전고급 유적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상 연천 전곡군에서 아스달 연맥이 청동기 시절에 우리 국가가 성립하기 직전 우리나라의 그런 그 아스라고 하는 하나의 가상의 대륙이 있었고 거기에서 여러 문명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그 아스달 연대기의 역사 예, 스페셜에 나왔던 강사 여기 사진 하나 찍을게요. 예, 백이성 강사였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 유적은요 비단 여기 전국 선사박물관 쪽만 아니라 호로호루성 임진강 유역에 그 다음에 그 당포성 은대리성 모두 다 해서 최근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포성 같은 경우에 3일 전에 이제 뉴스 보도를 탔던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곳입니다. 한번 쭉 돌아다니면서 연천군의 여러 가지 그 문물들, 관광하는 상품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상 역사강사 백이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